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전세 사기 관련 사건입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이 내일로 시행 100일을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법에서 정한 피해자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가 많아서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전세사기특별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동성이 막대하게 공급되면서 이 세계 각국의 집값이 크게 상승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보증금도 함께 따라서 크게 올랐습니다. 내가 담보로 제공한 전세 보증금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나의 공간을 유지할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큰 고통을 야기한 사회적 범죄, 이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 법무법인 법승 조은지 변호사와 특별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조은지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제 처음에 전세 사기 사건이 시작됐을 때는 몇 건 정도 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보니까 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400명을 넘고 피해액은 60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네. 네,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전세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지난 6월경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명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네. 한시법으로 시행 후 2년간 적용되는데요. 위 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등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변호사 전문위원으로 매달 법률상담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등에 있어서 특례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네.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째, 경공매 절차 지원. 둘째, 신용회복 지원. 셋째, 금융 지원. 넷째,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예. 현장에서 상담을 하며 느낀 바로는 경공매 절차 지원이나 긴급복지 지원보다는 신용회복 지원과 금융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네네.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미상환금 분할 상환이나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저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거나 신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급히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경공매 같은 절차나 긴급복지 지원 받는 것보다는 돈이 필요하다. 주거 이동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특별법 발표되고 나서 많은 의견들이 지원 대상 되게 너무 어렵다. 바늘구멍이다. 이런 표현까지 막 등장했었거든요. 이 지원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특별법상의 지원들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네네.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여야 하고요. 예. 둘째,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 혹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넷째,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네. 현장에서 상담을 할 때는 이 요건들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데요. 예.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일부 요건만 갖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네 번째 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요. 네. 네 번째 요건인
이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상황들 관련해서 뭐 상담 받으신 내용 중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임차인 새로 구하면 들어오면 그때 돈 줄게 하면서 장기화되는 이런 경우들에도 이게 해당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임대인의 의도라는 게 좀 객관화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라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네 번째 요건은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사기 혐의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전세사기, 즉 형법상 사기의 피해자들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수원 전세사기와 같이 이미 수사가 개시된 건의 경우에는 예. 이제 네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러나 단순히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라던가 예. 임대인이 잠수를 탄 경우 혹은 방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예.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 예. 이런 경우만 가지고서는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형사고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단순 보증금 반환 채무 불이행인지 예. 혹은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한 것인지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서로 고지한 내용, 예. 부동산의 권리 관계 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네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진행하지만 예. 사기 사건은 고소 대리하는 경우에도 또 피고인을 변호하는 경우에도 특히 법리적인 주장과 사실적인 주장을 잘 구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 어느 시점에 고소가 됐느냐 또 어느 예. 시점에 수사가 이루어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사실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전세사기 사건도 처음에는 사기 아니다라고 판단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최근 병원 치료 중에 탈주했던 김길수 씨가 전세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김길수가 지난 9월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네. 새로운 세입자와 1억 9,5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금액이 기존 세입자와는 보증금 차액이 6천만 원이나 난다고 합니다. 예. 즉,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6천만 원은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만약 김길수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능력도 없으면서, 즉 6천만 원을 스스로 조달한 능력도 없으면서 예. 이러한 전세 계약을 새 임차인과 맺었다면 예. 기존 세입자는 이 전세금을 다 받지 않으니까 예.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것이고 네네. 그렇다면 새 임차인은 전세금만 지급하고 입주는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예. 그럼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액수만큼 사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네, 그 민사적인 문제로만 됐을 때 형사고소까지는 안 될 때 그런 경우에는 이 임차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분의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좀 처리해야 될 것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 좋을지 그것도 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네. 임차 보증금 반환을 최우선으로 하신다면 네. 우선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실 겁니다. 네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승소해서 확정이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제가 상담했던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대부분 이미 그 은행에서 많은 대출금이 저당권으로 잡혀 있어서 예. 자신들이 이거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사실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많아서 예.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 오늘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변호사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청취자분들께 이 법률적인 조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 내용과 지원 요건, 또 실제 상담 사례에서 느낀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네네. 요약하자면 전세사기특별법상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상 사기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사기 고소에 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사기 고소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하겠습니다.